대양금속 4,600원에 10%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양금속 지금 4,490원입니다. 약간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이고요. 자, 이 종목은 일단 요즘 한 5,000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떨어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거의 한 45년, 6년 된 스테인레스 회사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스테인레스는 환율에 되게 민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는 수입되는 부분이 원자재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네. 철강 쪽은 환율에 민감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단 실적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잠깐 재무제표를 말씀드리면 종목 자체가 실적주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슈나 그런 쪽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600억에서 최근까지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종목, 그리고 부채나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고요. 위치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 4,600원 후반권이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것 같은데 주봉을 보니까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까지 4,600원 후반권이 안착이 되면 그게 기존에 1월 달 고점입니다. 그래서 돌파되게 되면은 저는 직전 고점 자리인 5,100원대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흐름이 거래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돌파되면 최종 목표가는 5,800원을 설정해드리고 하단의 60일선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200원대의 지지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600원 후반에 안착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1차 목표가 5,100원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직전 고점 부분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 5,8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일단 20일선도 이탈을 한 상황인데 60일선은 꼭 지켜줘야 된다. 4,200원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감사자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36,000원에 10%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중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27만 500원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보유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 이후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아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다음 달 이날 8월이었나요? 다음 달 말 정도부터면은 이제 3분기로 접어드는 구간으로 네. 들어가는데 항상 저희가 얘기할 때 주식은 선행된다. 그래서 다음 달 한 20일 이후면 한 번쯤 움직이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예상이지. 네. 솔직히 예상이 자꾸 맞는 건 솔직히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자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흐름상에 반도체나 그쪽이 같이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유행이 반도체가 오르면 자동차가 떨어지고 네. 자동차가 오르면 반도체가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는데 철강이나 요즘 보시면 포스코 40만 원 깨지고 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BNG 스틸, 현대 제철 제가 고점 얘기한 다음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반등의 영역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라면 솔직히 부담은 없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차피 부품이나 그쪽에서는 국내 거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회사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은 없는데 주가 월봉을 잠깐 띄웠습니다. 제가 월봉 보시면 상당히 많이 밀린 거로 보이지만 사실 주가 구간으로 보면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4개월간의 조정이다 보니까 힘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예 최근까지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거의 4월 27일부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거래소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27만 원대 자리가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거기서 밀리게 되면은 저는 추가를 아예 26만 원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28만 원이 넘어간다면 굳이 추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바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60일선이 하락형인 관계로 일단 1차로 올라가게 되면 29만 원대에 강하게 돌파하나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31만 5천 원대가 무거우니까 그 이후에는 뭐 다시 뭐 노란톡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26만 원까지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라 하셨고요. 31만 5천 원에 좀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그 안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6904님께서 3천당 제약 5만 8천 원에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천당 제약은 지금 5만 4,700 원입니다. 아, 좀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이고 3천당 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예전 다른 프로그램에서 3만 원 후반권에 얘기하고 10만 네. 원까지 갔던 9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원래 안가용 기반 쪽에서는 되게 회사가 탄탄하고요. 또 하나는 황반변성이라고 그 유전병 비슷한 그 눈 시력 문제 부분 관련된 일본 판권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지 패치형이라고 해서 붙이는 쪽 그런 쪽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어차피 전체 그림에서는 조종기가 들어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서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조종인데 현재 위치가 약간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6만 원까지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보는데 하단 가격대로 보시면은 지지권 자체가 현재 오늘 5만 3천 원대가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위로 6만 원대로 가려면 전체 구간에서 반등이 57,500원이 나와야 되고 최종 목표가는 저는 시간 둔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6만 5천 원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로나나 그런 쪽에 이슈가 붙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잡고 보시고요. 다음 주에 5만 7,500원이나 5만 8천 원 쪽으로 안착하는 거 보시면서 윗방향으로 가면은 1차 목표가를 6만 5천 원대로 보시고 하단에 손절가로 잡으시려면 5만 2천 원 이탈하면 또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만 7,500원 안착을 한다면 1차 목표가로 6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5만 2천 원을 이탈한다면 시간이 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800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우해양조선 38,300원에 10%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기존 매수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4만 750원 이달 초에 고점을 찍고 쭉 밀리고 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쯤에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것만 쭉 가지고 갈까요? 10%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지금 고점 구간에서 항시 말씀드릴 때 월봉을 체크를 안 하신 겁니다. 4만 원이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어차피 조선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주나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크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시설을 도크라고 그러는데 국내에 100대 이상을 갖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회사당 많아봐야 6개, 8개인데 그래서 해외에 도크를 빌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보시면 4만 원 이상 부근이 저항대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19년 상단이 지금 4만 4천 원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위치에서 3만 1천 원대면은 지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3만 5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상승 전환은 될 거지만 문제는 지금 하락 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셔야 돼서 최종 목표가는 제가 다시 위의 고점 부근인 3만 8천 원대를 정해드리는데 밑으로 만약에 좀 더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시겠지만 현재 구간 같으면 조금 일주일 정도는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의 흐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훨씬 많았습니다. 4만 원 이상부터는 그 영향도 받고 그리고 투신도 최근 10거래일 동안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노리시고 45분 보드레도 아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차트 위치대로 보시면 4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보긴 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3만 3,500원, 3만 4천 원이 안착되지 않으면 반등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3,500원 정도 안착을 해준다면 1차 목표가 우선은 4만 원으로 본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1501님께서 LS 75,425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LS는 지금 67,500원입니다. 주목도 요즘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LS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주사인데 뭐 LS는 원래 케이블 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해저 케이블도 워낙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워낙 좋은데 이 부분도 아마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기관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아니나 다르나 지금 확인해 보니까 화면 띄워 주시면 외국인 기관 매도 최근에 외국인의 대형주의 상위 종목들은 제가 오늘 다른 아침에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수급이 꼬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이 종목 또한 지금 19거래일 이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밀려 내려간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하단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수량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리시란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구간이 7만 1000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상승 반전인데 아무래도 1, 2주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7만 1000원대 안착하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 근처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8만 7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6만 4000원대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거기 깨지면 아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두세 달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S는 7만 1000원을 안착한다면 반등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8만 원 근처 설정을 해드렸고요. 거기서 더 오른다면 8만 7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설명하셨고요. 6만 4000원 손절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봅니다. 여수형님께서 한미약품 33만 매수 80%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한미사이언스랑 차트가 여러 가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한미약품을 보면 지금은 34만 9,500원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구간입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한 80%가량 보유를 하고 있으신데 한미약품은 전문가님 예전에 좋게 봤던 제약 좀 맞죠? 제가 이제 저 같으면 제약준 유한양의 한미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급등했다가 또 엄청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문제 때문에 그런데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하고 지금 복합 고혈압 치료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모잘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원재료나 그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치료제가 향후에 얀센에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 부분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한 1, 2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7만 원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 위로 지금 강하게 한번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37만 원이 계속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그런 중간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37만 원 돌파하면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좀 많으신 게 부담이긴 한데 올라가게 되면 40만 원까지 보시고 월봉 보더라도 그 자리에 저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두고 보신다면 저는 일단 45만 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봉 저항대에서 기존의 고점이 눈에 안 보이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예전 고점 자리가 45만 원 부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44만 원부터는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즐기실 거면 좀 여유 잡으시고 대신에 37만 원이 넘어가면 상승 기조를 탄다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3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으니까 좀 시간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44만 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잘 매수를 하셨으니까 수익을 꼭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0875님께서 누리플렉스 8,220원에 비중 5% 오늘 VI 찍었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누리플렉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오늘도 상한가를 찍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거의 뭐 석 달간의 하락분을 전부 이제 잡아먹는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실 한 달 전부터 관심이었는데 뭐 저희 쪽 분들은 예. 아는데 너무 그래. 종목이 안 올라가서 저도 하다가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나요? CDBC라고 해갖고 그 디지털 앞에 아마 관련해서. 그쪽하고 연동된 네이버인가에 아마 그 포털에 검색하시면 나올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9,880원이 예전 고점입니다. 차트 위치 보시면 원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 옴니 시스템하고 누리플렉스 그리고 PS텍 세 종목이 워낙 관련주인데 지금 9,880원이 고가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작년 9월달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하게 보시면은 만 원대 초반권에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그 자리 이상이 출발한다 그러면 절반을 매도하시고 11,000원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9,880원 이상으로 출발하는지 그리고 만 원 이상이 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해야지 또 나는 12,000원 볼 거야 그리고 매도 못하면 또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욕심과 차트의 위치는 되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9,880원이 예전 고점, 만 원이 저항, 돌파되면 11,000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좀 욕심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주식은 잘 욕심을 관리를 하셔서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꼭 봐주세요. 0628님이십니다. 일지 머티리얼즈 53,000원에 30%, 1년 반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향후 전망 목표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일지 머티리얼즈의 지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내용 공교롭게도 지금 53,000원,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구간입니다. 워낙에 오래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님은 2차전지 관련주 당분간에도 부진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일렉포일 관련주인데 SKC 쪽이 진출하면서 이제 그쪽 부분하고 또 SK 쪽에 다른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거의 업종 상이었는데 이제는 경쟁력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향후 그래서 지금 주가도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회사 일렉포일이 뭐냐면 그 구리 가지고 얇은 막을 만들어서 전기차 쪽에 이제 쓰는 부분인데 되게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성장세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수급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종목 또한 외국인 매도가 거의 한 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님이 제가 볼 때 다른 프로에서도 계속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왔을 부분하고 떨어졌을 때를 두 가지로 아마 나눠서 전략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위로 보게 되면은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하단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하단 구간에 직전 저점 자리를 버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63,000원대가 기존의 저점 자리 부분에서 같이 맞물리는 62,5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 67,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70,000원대를 보시고 지금 현재 물량 압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만약에 보유자라면 70,000원대 이상이면은 저는 비중을 줄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와서 급등하기엔 좀 무겁고 최종 목표가를 75,000원대로 정해 드리는데 다음 주에 62,000원이 깨지면 어떻게 하실지 지금 고민을 하시고 대신에 67,000원이 넘어가면 상승 전환이 되니까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중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분할 안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고점에 갔을 때 나는 10만 원을 봐야지. 그거는 본인의 목표가 10만 원이지 주가는 절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는 분할하시면서 비중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6만 7천 원 안착을 한다면 7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설명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를 받으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6984님께서 주식 시작한 지 3일차 된 사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22,800원에 30% 자꾸 내려가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추가 매수할 만큼 손실폭이 큰 자리는 아니긴 한데 걱정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지 3일차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예전에 LG 디스플레이 상담이 들어오셨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29,000원 갈 줄 알았습니다, 사실. 네. 근데 반도체 쪽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예. 사실 저도 되게 좋게 봅니다. 근데 뭐 시총 상위주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체적인 조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되고 이 종목 또한 오늘은 수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외국인이 한 달 이상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 얘기하고 나서 27,000원대 고점에서 돌파를 못했습니다. 월봉이 제가 목표가를 딱 본 자리가 29,000원인데요. 지금은 눌림으로 보시고 30%면 그리고 현재 300원 마이너스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락하신 시청자분은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자리에선 추가 매수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분할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비중 30%는 유지하시고 다음 주에 저는 반등을 예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게 요즘 대형주가 계속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23,500원 돌파하면 상승 방향으로 가니까 약간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25,500원대로 정해드리고요. 돌파가 된다면 상당 가격인 27,000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지만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에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지금 한 달 이상 하다 보니까 수급의 꼬임이니까 하단에 기존 저점 자리인 21,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1, 2주는 좀 흐름 보시면서 혹시라도 23,500원이 넘어가면 제 생각하시면서 위에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아까 잡아드린 가격 라인 꼭 캡처를 하셔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스카이님께서 세화 PNC 4,44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세화 PNC가 몇 거래 전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네요, 전문가님. 바닥을 좀 찍고 그래도 올라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라쿠텐 온라인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라쿠텐이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라면집인가요? 아니, 라면집은 아니고요. 그 온라인 쇼핑몰 그 사이트인데 원래 그쪽에 입점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모제로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염색제로 쓰시는 것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인한가 뭔가 그쪽 제품인데 제가 회사를 이 부분은 잠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두발용 화장품 개발 생산에서 올리브 영하고 그쪽에 납품하는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되게 염색약치고는 고가의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거래량 들어온 자리에서 사실 5,000원이 저항이 맞습니다. 기존의 저항대가 눈에 딱 보이는 구간이라서 제가 이 종목은 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라인인데 월봉을 보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음 주까지 혹시라도 위로 4,250원 돌파하면 윗방향으로 시청자님께서 급등하면은 저는 5,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최대 목표가는 5,3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이 종목은 약간 세력주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지금 꾸준하게 3,800원대 후반 전후가 지금 거의 1년 이상의 지지가 받고 있다는 건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5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되면 5,200원, 그 다음이 5,500원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종목이 막
이상한 부분 아니고 또 헤어 제품 쪽에서는 저도 종목을 누가 다른 분이 여쭤보셔서 제가 분석을 했던 종목이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최종 목표가는 5,450원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5,450원을 설정을 해드렸고요. 자세하게 또 가격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찐님께서 동국제강 37,000원대 매수를 했고 15년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2만원대 회복을 했길래 또 추매를 했대요. 25,000원대에서 추매를 했습니다. 장기로 보면 25,000원쯤 오긴 할까요? 분할 매수 이번 주 내로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닥터스탁을 하면서 이 장기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에 보유하신 시청자분 같으세요. 15년에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 당시에 포스코가 급등을 하고 재차 반등을 하고 조정을 십몇 년을 준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철강 자동차 절대 보지 마시라고 말했다가 욕 엄청 먹었던 사람인데 그때도 근데 그 부분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빅사이클이 들어오고 나서 보통 10배 이상의 시세를 주게 되면은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 또한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제가 근시일 내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구간에서 어차피 외국인 매도입니다. 안 봐도 지금 상위주는 제가 오늘 아예 미리 확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매수 부근으로 보게 되면 너무 높은 매수가시라서 제가 판단을 안 쓰긴 하는데 25,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동국제강 보기 전에 포스코를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 또한 지금 위에 41만원대 간 이후에 지금 35만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대다수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황상 나쁘게 보진 않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좀 반등 영역으로 노리시고요. 위치로 보게 되면 24,000원대 돌파하면 26,000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시청자님께서 중요시하셔야 될 거는 26,000원이 뚫리고 27,000원이 뚫리면 어차피 기존의 금액이 바뀌는 구간은 3만원입니다. 근데 저는 좀 기간 조정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쪽에 무게로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서 월봉을 보시면 27,800원이 저항대가 정확합니다. 차트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2011년 때 떨어졌던 중간자리 월봉 저항이 저렇게 월봉이 끊어지는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는 세력주 말고 대형주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파가 되면 뭐 3만 원대 보셔도 되겠지만 한 1, 2주 정도는 24,000원이 안착되는데 중점을 두시고 저는 27,500원대를 재차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지만 3만 원을 간다면 거기서 돌파가 안 나오면 저는 일단은 저는 전체를 다 매도하라는 입장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단에 현재 구간에서 2만 원 이탈하면 그때는 3개월 이상 조정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